네, 안녕하세요. 잘될 거야 리얼들입니다. 네. 첫콜 운행했고요. 여기는 은행동, 남한산성역 은행동입니다. 지금 방금 고객분께서 5,000원을 더 주셨는데 45,000원꼴이 됐는데요. 일행분께서 대리운전 요금을 대신 대주셨는데 5,000원 더 줄 테니까 그 잔돈 됐고 잘 좀 모셔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또 여기 오신 분도 5,000원 더 받으셨죠? 천천히 좀 가주세요 그래가지고 네, 천천히 왔습니다. 그건 그렇고 아 이거 오늘 16X가 그동안 잘 움직이더니 오늘 속을 썩이네요. 네.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, 이게 16X가 이게 손잡이거든요. 이게 손잡이를 잡고서 위로 들면은 딱 들려야 되는데 손잡이가 그냥 빠져버립니다. 와, 사고 날 뻔했습니다. 이렇게 놓고 딱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요. 손잡이를 잡고 들 수가 없습니다. 아 이거 대중교통 탈 때하고 손님 차에 실을 때 천상. 근데 여기를 잡아야 되겠네요. 여기 발판을 잡고 두 손으로 잡아야 돼가지고 와 이거 16X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. 손잡이. 근데 이러다가 이제 캐리어가 부러지는 거겠죠? 네. 아 이거 좀 개선 좀 돼야 될 것 같은데. 네, 아무튼 뭐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해야죠. 네. 저는 여기서 남한산성역으로 가서 좀 대기해보고요. 남한산성 쪽에서 먹자에서 주말에 좀 콜이 나오니까 남한산성 꼭대기는 못 올라가더라도 밑에서 나오는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출발! 근데 평소에는 평일에는 잘 오지 않는 동네죠. 예, 은행동. 많이 바뀐 게 별로 없네요. 지하철을 탑승하려고 막 오는데요. 이게 손잡이가 이게 고정이 안 되니까 공회전 방지 버튼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캐리어만 되거든요. 캐리어. 와 이거 캐리어만 되니까 공회전 방지 버튼이 안 되니까 이거를 들 때는 전원을 꺼야 됩니다. 이 전원을 꺼야 되는 불편함이 있네요. 공회전 방지 버튼이 무의미하네요. 그리고 아 아이고 이걸 어쩌나. 네, 신흥 제7 공영주차장에서 미래 장지동 들렸다가 미사 가는 거 잡았습니다. 네.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 언덕길은 잡으러 가네요. 도착을 했는데요. 출발하려 그러는데 와 두 분 고객님께서 술이 너무 취하셔가지고 콜을 뺐습니다. 그리고 차도 스틱이고 아 위험해가지고 뺐습니다. 네. 와 여기 태평동 번화가네 번화가. 네, 현재 시간 9시 9분. 여기는 야타동입니다. 네. 그 밥을 먹고서 콜이 너무 안 떠가지고 좀 자꾸 왔습니다. 네, 저는 여기 막골 공영주차장 위에 가서 좀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어, 너무 춥네요. 얼른 콜 잡고 나가야죠. 네, 현재 시간 10시 59분. 여기는
이천 대월면입니다. 대월면 초질이고요. 저는 여기서 이천 IC 쪽으로 가서 SK 하이닉스 쪽으로 가서 부발역이죠. 네. 다음 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행히 오늘은 어제보다 덜 춥습니다. 네, 그래가지고 그렇게 춥다고 추운 날씨는 맞는데 지금 영하 5도? 4도 되는 것 같은데요. 추운 날씨는 맞는데 어제를 겪어서 그런지 별로 추위를 모르겠습니다. 네. 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앞에가 보이는 데가 와 SK 공장이네요. 연기 나는 거 보이시나요? 건물에. 네. 네, 11시 13분 여기 하이닉스 정문 앞쪽에 와 있는데요. 콜이 하나도 안 뜨네요. 와. 이천 시내에서 조금 콜이 뜨는데 지금 너무 콜이 없고요. 이천도 이제 빈콜. 이천에서 이천 가는 콜들만 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부발역 쪽으로 가면서 11시 30분이 토요일은 판교 가는 게 막차가 있습니다. 그래서 11시 30분까지 콜이 없으면 바로 판교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손잡이가 고장이 나가지고 계단은 못 올라갑니다. 네. 엘리베이터는 괜찮은데 에스컬레이터나 뭐 이런 건 괜찮은데 계단은 들고서 못 올라가죠. 지금 여주에서 출발하는 막차가 아직 출발을 안 해가지고요. 아직 들어가질 않고 있습니다. 출발하면 바로 들어가면은 두 번째 정거장이기 때문에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임해동에 와서 여기 서현에서 송파 가는 거 잡았습니다. 송파 파인타운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네, 현재 시간 12시 45분. 여기는 송파 파인타운 8단지입니다. 네. 그 분당수 타고 금방 왔고요. 저는 여기서 가락동 쪽으로 가면서 다음 콜이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아마 토요일이라 문정동 쪽에는 콜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에 먹자가 있으니까 네.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